오늘은 번영과 민주주의 투니시아의 경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초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투니시아에서는 정부에 반대하는 반항 폭동이 생겼습니다. 그 폭동의 이유는 1월 1일부터 세금을 증가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올렸습니다. 주로 일상용품들, 식료품이나 일반 일상용품들의 소비세를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에서는 뭐라고 하냐 할지면은 버젯 데피시트, 예산 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웰페어에 40밀리언 달러스, 4천만 불 예산을 증가를 했고, 또 펜션도 증가를 했고, 실직자들의 의료 혜택도 증가를 했고 했기 때문에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은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세금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폭동의 사유가 되고 정권을 잡은 정치가들에게 대한 불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폭동은 아주 극단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방화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할 수 없이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투입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800명 이상을 체포를 했습니다. 투니시아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북부에 있는 나라인데 이것은 아랍인들의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이 아니고 아랍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98%가 아랍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순이파 모슬렘들입니다. 99.1%가 순이파 모슬렘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가 이슬람이 이 나라의 국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경제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퍼캡타 GDP 11,400불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GDP의 성장은 1년 성장이 0.9%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경제가 아주 침체한 나라입니다. Unemployment가 13.3%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실직자가 있습니다.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라고 하는 연구기관이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민주주의 연구기관입니다. 이 연구기관의 연구조사에 의하면은 대부분의 투니시아 사람들은 지금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3분지 2의 인구가 민주주의보다는 번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오랫동안 독재 정권이 통치를 했는데 민주주의가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좋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하는데 아무리 민주주의를 하더라도 경제가 어렵게 되면 민주주의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민주주의보다도 제일 필요한 것은 경제가 필요하다. 그래, 번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민주주의는 케이오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생각나는 것은 8.15 직후의 한국의 영편입니다. 한국은 일본 통치하에 오래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반도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총독부, 조선 총독부, 일본 정부가 임명한 조선 총독의 독재적인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총독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면 그것이 파이널, 그것이 최종 결정입니다.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15 전까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지 밑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견을 내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8.15 직후에는 한국에 대단한 혼란이 왔습니다. 한국은 8.15 이후에 이제 민주주의가 됐는데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민주주의는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의 문화인들이나 할 일이지 한국 사람 같은 이러한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맞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까지도 여론까지도 생겨났습니다. 튀니시아에서는 4년 전에 처음으로 헌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4년 동안 아직까지도 의회에서 법원을 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각 당파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재판소를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지방선거를 할 예정이었는데 네 번이나 연기를 해서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오는 5월 달에 지방선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튀니시아에는 정당이 두 개의 주요한 정당이 있는데 하나는 에나다라고 하는 정당입니다. 에나다는 이슬람교의 종교를 강조하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니다 타운스라고 하는 정당이 있는데 니다 타운스는 세큘라 파티, 세속적인 종교하고는 관계없는 종교하고 정치에서는 종교는 관계없다고 하는 그러한 일반인들의 정당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나다가 더 조직적입니다. 그리고 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더 타운스는 늘그 에나다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 같은 때는 이길 가능성이 별로이 많지가 않습니다. 내년에 이제 또 다시 총선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두 정당이 다그 내년의 총선거에 대한 전략을 연구 중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튀니시아 나라는 대통령 SFC 대통령 이름이 SFC라고 하는 대통령과 또 에나다의 당수 가나우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SFC와 가나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마치 공동 책임자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은 트레이드 유니언, 튀니시아에 있는 트레이드 유니언이 아주 강력한데, 이 트레이드 유니언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정당인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정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민중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이제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능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현직 대통령이나 또는 이슬람 정당의 당수, 이두 사람 다 신용을 할수 없다고 이렇게 민중들이 생각합니다. 민중들이 가장 신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젊은 유세프 차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국무총리입니다. 이 국무총리를 사람 이 국무총리가 일반 민중들에게는 대단히 인기가 많습니다. 요세프 차드는 평범한 니다 타운스의 당원이었는데, 1916년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느 정도 정치적인 기반이 닦였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 자신이 독립적인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제 개혁가입니다. 공공 분야의 봉급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정부에 너무 많은 공무원이 있다. 공무원을 너무 많이 채용해서 거기에 봉급이 너무 많이 나간다. 또 국영 기업체들이 여럿이 있는데 거기에 불필요한 사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 줄여서 인건비를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직원들만 많이 해서 봉급만 많이 주고, 또 기업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영리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민중들에게 인기도 좋고 또 명망이 높고, 이 사람은 경제에 대단히 밝은 사람이고 경제를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능력이 많아지면은 이 사람이 정치계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워낙 이슬람교가 강하기 때문에 이슬람교 정당에 속하지 않는 이 사람의 앞으로 정치계에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